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떤 그 책의 어떤 그 숨겨진 이야기 이런 쪽에 좀 어떤 저자로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그 하고자 합니다. 그 저희가 그 한국 과학기술 인물 열전 편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천의 그 사기 열전처럼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당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그 서술하는 이런 어떤 그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가장 과학기술에 기반한 나라의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학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 이런 데서도 뭐 어떤 현대사에 관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에서도 뭐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떤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명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이 되게 중요했고 현재나 또는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어떤 과제이다. 현재 또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과학기술 인물열전 우선 자연과학 편을 이번에 펴내게 됐습니다. 책 속에 있는 어떤 인물 두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원철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설가 염상섭 씨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석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 이원철 박사는 역시 한 편도 없습니다. 염상섭 씨는 몇 편이나 있을까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있어야 한 20편, 30편 많아야 이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240편입니다. 이원철 박사는 한 편도 없습니다. 과학자하고 그 문인들하고의 어떤 그 어떤 대우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책이 출간이 되고 어떤 그 좀 그 운 좋게도 언론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기술계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관심은 있을까, 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내심 좀 이렇게 그 관심을 사실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그 좀 어떤 그 인지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여러 과학기술계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그 이어서 그 어떤 그 시리즈물을 낼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총 내게 되면 한 200명 가까운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물 200명 정도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학자의 선정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사진, 그러니까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첫 페이지, 인물바다 첫 페이지에 메인 사진을 어떤 그 싣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담고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어떤 그 기록물, 문헌 자료의 일부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초상화가 또 멋있어가지고 초상화를 담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사진첩에서 어떤 그 단체 사진, 개인 사진은 없어가지고 단체 사진 이렇게 싣기도 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기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분들은 이 30명의 적어도 좀 한 절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는 좋기로는 이 30명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1945년 이전 출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초기의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잊혀져 있고요. 그리고 자료들도 많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이해하면서 어떤 인물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아무리 어떤 그 뛰어난 과학기술자라 하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어떤 고등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의 유일한 인물, 이 김삼순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일본의 제국대학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처음 졸업을 한 사람이자 유일하게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타리 버섯의 인공재배에 성공해서 우리가 지금 흔하게 먹는 느타리 버섯이 이분에 의해서 어떤 그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달조 박사는 제가 이제 그 박사기를 받고 미국으로 포닥을 가서 초기 미국 유학생 조사를 했고요. 박달조 박사님의 경우에 카이스트의 그 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카이스트에는 조사진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래쪽은 홋카이도 제국대학에서 쓴 졸업 논문. 이상하게도 이분은 논문을 두 편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홋카이도 대학에 이 논문은 없습니다. 그 2차 대전 말기에 그 본부가 건물에 타가지고 자료가 다 유실됐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생가에서 이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박달조 박사님 콜로라도 대학에서 얻은 사진이고요. 근데 이 박달조 박사님은 몇 년도 언제 세상을 떴는지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분의 그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간 그 세상을 뜬 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부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함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밝힌 것들인데요. 김삼순 박사가 첫 여성 과학자라는 것, 느타리 버섯 인공재배를 처음으로 성공을 거뒀다라는 점, 김삼순 박사님이 몇 년 전에 그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유공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박달주 박사님은 과학기술 유공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어느 곳에서도 이 박달주 박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적극 추천하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그 이 30명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대단히 남다른 점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그 과학자가 지닐 수 있는 매력.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아우라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들은 죽는 그날까지 평생 과학에 몰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삼순 박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과학 수도자. 그래서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과학에 대한 열정과 어떤 그 뭐랄까 하여간 그 어떤 그 태도, 이게 어떤 그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몸에 완전히 배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마다 색깔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의 삶은 얼굴만큼이나 자기만의 고유 스타일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한 길만을 걸어간 올곧은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전쟁 같은 삶을 산 치열한 과학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그 가치가 나름대로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들을 너무너무 모를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학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과학제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다 서양의 과학기술자들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과학교과서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어디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학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어디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료를 잘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대로 갖추고 또 연구를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이 어떤 그 건물명, 도로명 등등등에
또는 어떤 그 홀 이름에 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 이름을 좀 저는 많이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과학기술자들이 존중받아야 그 뒤를 이은 후학도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계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 또는 좋은 평가 이런 게 너무너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은 과학기술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가 이런 어떤 그 문화 움직임들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학기술계부터 어떤 그 어떤 앞선 과학기술자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떤 행위들도 하고 그렇게 할 때야만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자들도 후학들로부터 또는 사회적으로 더 관심도 받고 존경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